넥스트 스테이션 런던이고요. 지하철을 연결하는 테마의 롤앤라이트, 정확히는 플립앤라이트 카드를 오픈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쓰는 방식의 게임이에요. 일단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 요 자석형. 룰북이 은근 긴데 사실은 이 게임 룰 이렇게 긴거 아닙니다. 길지 않아요. 네. 건설 규칙 한요 정도만 알면 돼요. 점수 규칙이랑. 이 뒤에는 추가 모듈, 1인 모드 이런 거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색깔의 색연필이 들어있어요. 요게 네 가지 색깔이 중요합니다. 중요해, 중요해. 그다음에 프로모로 요 오픈데이라고 하는 프로모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은 이 카드와 이네 개의 색연필 그리고 시트, 런던을 배경으로 한요 시트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게임은 지하철 노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네 가지 색연필이 핵심인데요. 핑크 라인, 블루 라인, 보라색 라인, 녹색 라인. 여기 지금 요 카드가 있는데요. 매 턴마다 오픈해가지고 해당하는 모양, 역으로 지하철 노선을 잇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네 색깔을 정해요. 첫 번째 색깔은 파란색이고, 파란색으로 먼저 요 파란색 시작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지금 처음에 네모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네모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켰어요.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끝! 다음 라운드 또 오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가래요. 이때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노선은 기본적으로 양 끝에서만 새로운 곳으로 갈수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로 갈지, 여기서 동그라미로 갈지 결정을 하겠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갈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노선을 잇습니다. 얘는 원하는 모양 아무데나 갈수 있는 조커. 얘는 얘가 나오면 한 장을 더 까요. 그래서 세모를 향해 가는 건데, 양 끝에서 출발해도 되지만, 이 사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 핑크색 카드가 다섯 장이 다 나왔다. 그러면 그 라운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 얘를 다 섞고 다음 라운드로 가는데, 이제는 파란색은 끝났고 녹색을 합니다. 녹색. 저는 순서가 파랑, 녹색, 보라, 핑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는 그냥 처음에 정하면 돼요. 그러면 녹색 역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녹색 지하철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다른 노선을 이렇게 가로지를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노선을 뚫고 갈수 없습니다. 다만 한 역에 녹색과 파란색이 둘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지하철이 만나는 역은 환승역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너스 점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점수 규칙은 기본적으로 이 맵을 자세히 보면은 노란색 라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요 모서리까지 합친 게 13개. 네. 이 색깔별로 점수를 먹는데, 만약에 지금 파란색 노선이 이렇게 하고 라운드가 끝났다. 이 파란색이 이 노란색 구역을 몇 군데 갔는지.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은 요 중앙 구역이랑 요 남쪽 구역만 갔죠? 그러면 구역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은 역을 지나간 구역을 하나 정해요. 그 다음에 그 구역에서 내가 역을 몇개 갔는지 셉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남쪽 구역에 역을 세 군데 가고 중앙을 두 군데 갔으니까 남쪽 세 개, 3을 씁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 점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보너스로는 강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있었으면은 그때마다 2점씩 플러스. 그래서 최대한 강을 많이 자주 가로지르면서 여러 구역을 가면서 한 구역에 많은 역을 지나가야 돼요. 이게 라운드 점수입니다. 이렇게 녹색 라운드도 하고 보라 라운드도 하고 핑크 라운드도 하고 게임이 끝나요. 게임이 끝나면은 그 라운드 점수에다가 보너스 점수로 환승역 점수를 계산해요. 한 역에 두 가지 색깔 전철이 지나간다면은 플러스 2점씩, 세 가지 전철이 만나는 환승역은 5점씩, 네 개의 지하철이 다 만나는 환승역은 9점짜리. 되게 빡세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추가 점수가 있는데요. 맵에서 보시면은 독특하게 별 모양으로 뾰족뾰족뾰족하게 표시된 역들이 있어요. 이런 역들. 여기를 내가 들어갈 때마다 여기 하단에 X표를 칩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X표 치지 않은 가장 작은 숫자가 보너스 점수. 관광지니까 갈 때마다 보너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지 점수, 환승역 점수, 그다음에 라운드 점수. 그걸 다 합치면은 게임 점수가 됩니다. 깔끔하죠? 얘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네 명이 하면은 이네 가지 색깔을 모두 다른 색깔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난 녹색하고 있고,
옆사람은 보라색 하고 있고 핑크색 하고 있어. 다 틀려. 그래서 한 라운드 끝나고 나서 패전됩니다. 그렇게 4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펜 교환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의 비대칭성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 게임의 테마, 지하철 노서디라고 하는 테마랑 너무 잘 맞아. 이 색깔 펜의 효과가. 그래서 롤앤라이트의 테마를 씌우기 쉽지 않은데 완성된 노선을 봐도 이게 지하철 노선이구나 라는 게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막 그려져 있죠. 테마를 굉장히 잘 살린 롤앤라이트라고 보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모듈로서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듈은 색연필 능력. 색깔마다 능력을 하나씩 갖고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중간에 원할 때 한번 갈림길을 쓸 수 있다. 어떤 한 역을 점선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는 내가 두 번 간 걸로 친다, 뭐 그런 식으로. 얘는 원할 때 조커로 알 수 있게 하는 거. 요거는 한 턴 두 번 그리기. 대신 그 오픈된 모양으로 두 번 그려야 되는 거지. 아, 어렵다. 동그라미로 이미 그렸어. 근데 나 한 번 더 그릴래. 동그라미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펜 능력이 생겨가지고 펜을 줄 때 능력도 함께 줍니다. 색깔마다 약간 특색이 생긴다.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미션. 게임 시작할 때 이걸 아마 두 개를 깔 거예요. 두 개를 랜덤하게 깔고 미션을 할 때마다 10점이에요. 10점. 관광지 5개 다 가기. 환승역이 8개. 중앙구역에 9개요. 템즈강을 6번 이상 크로스. 13구역 전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미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판에 들어와 있는 지금 런던 오픈데이라고 하는 미니 모듈이 있는데요. 요 네 개가 있거든요. 영국 런던에 있는 관광지예요. 대형 박물관, 버킹엄 궁전, 배터시 공원, 그리니치 공원인데, 이 모듈 제목이 뭐라고요? 오픈데이. 네 개 중에 하나를 게임에 씁니다. 딱 오픈. 버킹엄 궁전이 오늘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늘어나요. 맵에서 오각형 하나를 관광지로 바꿉니다. 아하. 관광지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미니 모듈이에요. 미니 확장. 여기까지가 넥스 스테이션 런던에 대한 모든 설명이고요. 일단 지하철 노선 색깔이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색연필 다르게 하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쓴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롤앤라이트 사고작용이 없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고받는 게 있고 비대칭성도 생기고 강을 건넌다는 테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던 롤앤라이트 중에서 테마적으로 가장 훌륭하지 않았나. 심플한 것 중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것 같아가지고 전 되게 재밌고 저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혜원님은 해보고 어땠어요? 이 게임의 또 핵심은 가능한 한 모든 지역을 많이 이을수록 점수가 많아지거든요. 그게 테마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아요. 점수 규칙 자체가 자연스럽게 지하철이 넓게 퍼지면서도 어떤 구역에 많이 몰리게도 하고 막 그런 게 점수 규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제 게임에 대한 평가를 짧게 해보자면요. 직접 공격 방해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벽 게임이에요. 거짓말 설득 없고 협력도 없고요. 운 요소는 좀 있어요. 그 카드 오픈되는 순서와 타이밍이 그게 운이기 때문에 운은 꽤 큽니다. 한 4점 줬고요. 전략은 나름 빅픽처를 세우는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2점 줬고요. 전술 그때그때 나오는 거에 따라가지고 대응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술 요소는 3점 줬어요. 높아요. 그다음 테마 몰입. 롤앤라이트 치고는 굉장히 지하철 노선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테마 몰입이 잘 됐어요. 전 3점 줬고요. 좋은 평가로 준 거고 요게. 구성품은 깔끔합니다. 요 박스, 색연필. 감사하게도 오래오래 하라고 길어요. 보통 롤앤라이트 하면은 짧은 펜을 주는데 이건 일부러 길게 준 것 같아. 물론 색깔 뭐 비슷한 색깔 여러분들이 사면 됩니다. 사인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구성품은 이 정도면 괜찮다. 깔끔하다. 3점 줬고요. 수다, 웃음, 유머 이거 적당한 것 같아요. 하면서 다들 약간 지금 그게 나와 이런 식으로 감탄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고 남의 노선 보면서 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대성과 편의성. 얘가 작죠? 가방에 넣고 다닐 만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구성품도 별로 안 되고 세팅도 별로 없고요. 규칙 난이도 기본 규칙 기준으로 봤을 때 2점 정도 준다 생각해봐요. 되게 쉬워요. 2점이면은 충분히 쉽다. 충분히 쉬우니까 2점이다. 그 다음에 레이딘의 취향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이거는 분위기 봐서 들이밀고 싶고 누가 하자고 하면은 거절 안 할 게임이었어요. 이상이 넥스트 스테이션 런던에 대한 플레이 소감이었습니다.